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피자 중에 제일 맛있는 피자, 미스터 피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멕시칸 하바네로라는 피자예요. 네, 하바네로? 하바네로 마요 소스도 같이 얹어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패키지 상품인데요. 나만의 피자를 만들어서 취향과 입맛에 맞춰서 드실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코울슬로를 얹어 먹으면서 매콤하고 새콤한 코울슬로의 아삭한 식감 또한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하바네로 마요 소스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은요, 입맛을 돋구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매콤한 마요네즈 향이 풍기는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코울슬로도 같이 얹어서 얹고요. 근데 굉장히 매콤해요. 그래서 매운 거 조금은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 마요 소스 같은 경우는 살짝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울슬로에 야채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식감이 좋네요.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아까 굉장히 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릴향 가득 비프가 들어있고 매콤한 스파이시 치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쩐지 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코울슬로랑 같이 먹으니까 이제 맛도 약간은 중화가 되면서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제가 뭐 피자를 먹을 때 이렇게 야채랑은 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감자칩을 얹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을 얹어서 네, 마요소스도 같이 한번 먹어보면은 특이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우리 마요소스, 하바네로 마요소스 같은 경우는 감자칩, 뭐 새우칩, 크래커랑 함께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그 옥수수, 나초라 그러죠? 나초랑도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감자칩을 얹어서 한번 같이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과 그리고 하바네로 마요소스도 궁합이 잘 맞아서 나중에 그냥 감자칩만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멕시칸 하바네로 이 피자가 매콤하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매워요. 근데 매운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핫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구성 자체도 안에 이렇게 토핑이 굉장히 맛있게 돼 있어서 한 번쯤 드시면은 오! 이거 뭐지? 하실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세트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프로모션 적용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편에 더 즐겁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